제가 영적인 체험이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잠깐 나왔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던 집안인데 어쨌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그 여자분의 시숙분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다가 목사님이 흙바람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이 스트레스를 이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에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남편, 아들, 딸, 이 부인까지 교회를 나오고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았는지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았는지 하고 그 시숙 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동서 되시는 분하고 조카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소중한 줄 몰라요. 큰일 납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교회를 떠나도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신기한 것은요 알면서도 안 돌아와. 왜?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면 얼마나 편한 줄 몰라. 주일날 늦잠 자도 되지요. 교사 안 해도 되지요. 11주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목사님 뭐 왜 교회 나와서 안 나와서 전도사님 또 신방 와서 뭐 교회 빠졌나 안 빠진 뭐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웃기는 게 교회 생내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혼난다. 더 재밌는 거 아세요? 교회는 헌금 많이 하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면에서부터 이 사람이 해방되버렸잖아. 이게 3년에 가고 5년에 가고 7년에 가고 10년에 가고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나라에 꽤 괜찮은 직업이 있었는데 사귀었어요. 인물이 전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남편이 저기 은퇴했어요. 꽤 높은 공무원이었는데 여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도 딸도 직장도 안 나가고 이 여자분 혼자서 이제 있는 보험회사 보험 해약 다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건사라서 우리를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중단한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게 한 7, 8년이 되었어요. 그 7, 8년을 관계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때 세상 떠날 때 나이가 52세밖에 안 됐어요. 너무 이쁘고 착한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와. 계속 복음을 전하도 식사 대접만 한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기 전에 두 달 전에 암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암이 재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재발했는데 이게 막 급속도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요 그렇게 이뻤던 사람이 완전 곰처럼 바뀌어버려요. 곰처럼 말도 못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쨌든 병원에서 우리 정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작전기도 더 갔을 때 제가 월요일을 더 갔는데 화요일날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그때만 해도 영적인 은혜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몸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고 내가 천국 보고 지옥 보리라는 상상도 안 했고 하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은 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천국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천국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장면이 비치냐면은 황금 들판에 쫙 펼쳐져 천국은 그래도 많습니다. 펼쳐지는데 어떤 여자분이 황금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쫙 비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야. 이야! 미스 코리아보다 천배나 이쁘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곱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몇 배나 이쁘다고요? 천배보다 더 플러스 해도 돼요. 제가 표현을 그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얼굴이 곰탱이 밤탱이였잖아. 완전히 천사처럼 변해버려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기쁘다라고. 왔구나 왔구나 천국 왔구나 천국 왔구나. 남편한테도 저렇게 버림당하고 저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왔구나 왔구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감격해 하다가 순간적으로 확 밀려오는 게 어떤 밀림이 오냐면, 아,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구나. 이 생각이 확 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요? 다시 말해,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왜 그걸 알게 되었냐면, 천국은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신분이 높을수록 광채가 많이 나요. 얼굴이 광채. 두 번째는 신분이 높을수록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분이 높을수록 그 사람 주변에 호위하는 천사들의 수가 달라요. 네 번째는요, 신분이 높을수록 그 사람이 누리는, 예를 들면 집의 크기라든지 누리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서글픈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이 여자는 신분이 안 높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높으면 내 종이라 그래요. 이 여자는 이곳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따라합시다. 자기, 무엇이 없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개인집이 없다! 무엇이 없어요? 개인집 없어요. 개인집 없다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자기 개인집 없대요. 언제 개인집 지었어요? 언제 개인집 지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주의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헌금을 제대로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주방에 가서 일을 했습니까? 겨우 마지막에,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우 마지막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특히 군자 대행교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제가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제대로 된 주의 종은 영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학교 안 가는 학생, 자녀 둔 부모가 너 TV 보고 잠자라고 말하면 그 부모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데 그 자녀 다 두고 너 잘하고 있어. 너 장래가 보장돼서. 어느 부모가 그런 소리 합니까? 미를 들었으라도 바꿔야죠. 목회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상급을 준비를 못했어요. 우리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내가 본 천국 그 책 내신 분이 그랬었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 수용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는 왕궁처럼 왕궁을 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공로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하늘나라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개인집도 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마음대로. 주님이 왜 오십니까?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고 정리할게요. 자, 10절로 다시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만이 아닙니다. 장길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데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털을 세우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아주 믿음으로 가치있게 정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지피나 풀같이 가치 없이 가볍게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헌신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이런 날라리 신앙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까?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뭡니까? 주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잣대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규정이 우리의 행위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하냐? 불로 심판한다. 이 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 구원을 받.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끌려간다는 게 휴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휴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엄밀히 따져서 목사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상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대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며칠에 가서 오랫동안 봤어요.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개인 집을 크게 지어서 가는 사람보다 개인 집을 준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훨씬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뭔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에 비협조적이고 목사님 사역 목회에 비협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주의 종의 목회에 순응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왕궁 지읍시다. 천국의 왕궁 지읍시다.